요즘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 판사님, 검찰 측 증인은 깽기 불법 제조민 유통, 불법 재산 수수 및 은닉, 배임 및 횡령도로 수배 중인 조폭 두목입니다. 증인이 다른 사건의 용의자란 점과 본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. 인정합니다. 증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을 찔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? 우리처럼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칼 담근 새끼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. 저기 저 새끼가 맞습니다. 이거 내가 저 새끼한테 칼 찔린 다음에 직접 잡아 죽이려고 만든 몽따줍니다. 재판장님, 증인이 제시한 증거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의적인 그림 한 장일 뿐입니다. 증인의 증거는 법적 근거는 물론이고 논리적, 과학적 증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. 판사님, 장동수 증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칼에 찔린 후 수술 및 입원 치료받은 기록입니다. 증인은 깡패 두목입니다. 싸움이 직업이고 칼로 찌르고 찔리는 게 일상인 사람입니다. 누구한테 당했는지도 모르는 그 병원 문서가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? 증인은 지금 피고인의 인권과 법정의 권위 모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씨발놈 말 맞네. 어이, 변호사. 증인! 당신 가족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? 인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. 저런 개새끼한테 인권이 어딨어? 저 씨발놈은 사람을 장난삼아 죽이는 놈이야.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런 새끼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라고. 뭐 증거? 증거 내가 보여드릴게. 야, 그날 밤 저 새끼가 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날 내리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여기 내 옆구리 두 번 찌르고 몸싸움 하던 중에 여기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습니다. 그리고 내가 저 새끼 칼 뺐다가 이 손까지 다 찢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보통 사람 같았으면 나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. 그리고 저 새끼 옷 한번 벗겨보십시오. 내가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분명히 칼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. 그리고 저 새끼 손도 한번 확인해보세요. 흉터가 많을 겁니다. 원래 칼 쓰는 새끼들이 사람 찌르다가 지 손도 다치고 손톱도 깨지고 그러거든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 새끼가 쓴 겁니다. 당신들 좋아하는 필적조회 하면 될 거고, 참고로 여기 허상도는 제 친구입니다. 어차피 허상도 최문식 둘 다 죽고 없어. 죽은 오성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만약에 강경호가 불면 오성이가 다 한 걸로 몰면 되고.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극도의 폭력 성향과 인명 경시 경향, 우리 사회에 끼친 악영향, 피해자들이 입었을 고통을 고려하고 법의 입법 취지와 재반 양형 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. 주문, 피고인 강경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.